그럼 그렇지. 문장아가 아무리 싸가지를 밥 말아 먹었다 그래도, 응? 아, 자기 부모를 갖다 버리는 폐륜까지야 저질렀겠어? 아, 걔 또 무슨 소리야? 윤장화 차 CCTV에 업된다. 이 모든 게 다 홍련이가 윤장화 사모님 자리가 탐내서 만들어낸 모함이었다고. 아, 그럴 리가 없어. 홍반장이 누굴 모함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. 아이고, 여잔 다 똑같아. 누구나 그럴 수 있어. 아, 홍련이라고 일렉트론 시티 사모님 자리가 탐나서, 응? 그럴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려. 가만! 왜? 아, 뭐? 또 뭔데? 형! 다른 길이 있어. 홍만영, 지난번에 우리 충청도 내려왔을 때 그 국도 기억나? 한수찬 씨가 지름길이라고 가르쳐줬던 길? 그래. 타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고향 사람들은 충분히 아는 길. 형은 고속도로만 봤지. 국도도 봤어? 그렇다면 문전에 CCTV다. 국도에는 모든 구간마다 CCTV가 돼 있지 않아?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. 뭔가 어떤 식으로든 답이 있을 텐데. 가능해, 홍반장. 방법이 있어. 경사라도 났어? 야야야, 어려운 한 곱이 넘겼는데 문무진진하자. 야, 오늘이야 숨통 트인 거 아니냐? 숨통 트여야 사는 거 아니야? 어? 안녕하세요. 아니, 사모님, 저 혹시 충청도 가실 때 국도 이용하셨습니까? 네? 그걸 어떻게? 이 사장님이 다 알아내셨습니다. 지금 모두 그쪽으로 다 출발했습니다. 아니, 거긴 CCTV가 없는 곳이에요. 없는 길이라고요. 아니, 물론 도로에는 CCTV가 없는지 몰라도 그곳 지역의 고향인 한수찬 사장이 뭔가 알아낸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서서라도 찾아내고 만다. 막아야 해.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. 저거야! 사장님, 저 부탁 좀 드릴게요. 한수찬 사장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보여드릴게요. 근데 원래는 이거 아무나 보여주면 안 됩니다. 그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한 건데. 압니다. 아, 고맙습니다, 사장님. 고맙습니다. 2008년 4월 25일자다, 응? 어? 예, 알겠습니다.
맞다! 2008년 4월 25일자! 가버리면 안 되는데.